세계적인 골프 선수 박세리는 리치 언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방송에서 화끈하게 돈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녀가 골프로 벌어들인 수익을 생각하면 사실 이런 씀씀이는 이상한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박세리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하며 방송에서 박세리가 아버지에 대해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골프스타였던 박세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길래 이런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지, 심지어 박수홍 사건과 같은 일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닮아있는 이번 일, 지금 바로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세리는 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골프 상금과 스폰서, 비용을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녀는 미국에서만 상금으로 126억 정도를 받았다며, 상금만 그 정도였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5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세리는 아버지의 사업이 위태로워져 빚 갚는데 써야 했다고 했지만 네티즌들은 또 다른 추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박세리의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재산을 날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 라스베가스랑 하와이에서 유명하죠. 박세리 아버지 도박. 아직도 도박을 못 벗어났다 보네 유명해 라며 댓글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은 추측에 불과하겠지만 실제로 박세리 아버지가 도박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요. 피해자는 사기 도박을 계획하다 적발됐고 도박 패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실제 다른 피해자들도 박세리 아버지가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박세리 아버지에게는 어떤 혐의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박죄 혐의를 수사하지도 않았고 폭행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한 피해자는 박세리 아버지가 지역 유지라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박세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폭행했다는 게 사실 그렇게 놀랄 소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박세리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박세리가 미국 LPGA에서 우승한 뒤 미국과 영국 언론에서 갱스터의 딸이라고 소개되기도 했으며,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한 이유도 검찰의 조직폭력배 소탕령이 떨어지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이었죠. 실제로 박세리 아버지는 200만 원 어치 고추장을 사기 위해 갔다가 우연치 않게 자리하게 됐다며 본인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고추장을 200만 원 어치 구매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경찰 역시 그 진술을 믿었는지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세리의 아버지는 골프 매니아로 박세리의 실력을 알아보고 골프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박세리의 아버지는 내기 골프로 돈을 따기 위해 골프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던 그는 내기 골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죠. 조직폭력배에 이어 다양한 밤새게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딸의 명성을 어지럽히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결국에는 최근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죠. 재단이 박 씨를 고소한 이유는 새만금 지역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한 업체가 박 감독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에 부친 박 씨가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골프학교를 짓는데 딸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세리는 아버지에게 돈도 다 주고 했는데 갑자기 왜 딸 이름을 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한 것일까요? 한 방송에서 그녀가 말했던 말이 떠오르는데요. 나도 내가 번 돈을 부모님께 다 드렸다. 내가 왜 열심히 사는 줄 알아. 이제 벌어야 돼서. 도대체 그동안 벌어들인 수백억은 어디에 갔길래 월세나 배당만 받아도 가만히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일 텐데요. 실제로 방송에 나온 인테리어한 대전 대저택 역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의 재산이 없는 그녀, 연예인들의 가족이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건 박세리 아버지뿐만이 아닌데요. 대중적으로 가장 화제가 됐고 규모가 컸던 사건은 역시나 장윤정, 박수홍 가족들인 것 같네요. 공통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낭비, 탕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쩌면 박세리도 그동안 재산들을 다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박세리의 아버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장윤정과 박수홍도 가족을 너무 믿었을 뿐이고 문제는 가족이 배신을 했다는 거겠죠. 자식을 키웠다고 해서 자식의 유명세와 재산이 부모의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식을 이용하는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잊을만 하면 연예인 부모들이 사고치는 뉴스가 나와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대중들도 마음이 안 좋은데 본인은 오죽할까요? 그래도 최근 박세리는 예능 출연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박세리를 이겨라라는 타이틀로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골프 대결을 하는데요. 여기에 장윤정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부모 때문에 걱정이 많은 두 사람이 동시에 나왔으니 소개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고소가 단순히 이름 도용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느껴지나요? 참고로 박수홍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박세리도 최근 방송에서 소개팅 너무 하고 싶다, 외롭다고 수없이 말하고 다닌 그녀에게 남자가 생겼고 이제서야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박수홍의 사건만 봐도 그를 이용하고 유린한 것도 모자라 박수홍의 죽음까지 바라고 그 죽음과 이후까지 철저하게 계획되었던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지 않았나요? 그리고 재산을 뺏길까봐 부모가 자식의 결혼까지 못하게 끝까지 막았죠. 박세리 역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아직 미혼 상태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남자친구였던 사람은 두 살 많은 홍콩계 미국인 로렌스 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7년 여름 올랜도의 골프스쿨에서 처음 만났고 우정을 나누다 연인으로 발전하여 4년 6개월간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박세리의 남자친구였던 로렌스 첸의 아버지는 홍콩에서 파이낸스 회사를 운영하는 CEO였으며 어머니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세계적 은행의 홍콩 지점 간부로 부모님의 재산이 최소 2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돈으로 2,700억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박세리와 로렌스 첸의 만남은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박세리의 아버지가 둘의 만남을 반대한 이유는 로렌스 첸과 박세리가 결혼 상대로 적절치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박준철은 첸은 장남이라 하루빨리 결혼해야 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30세가 넘어야 결혼이 가능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세리는 로렌스 첸과의 만남이 알려진 이후 성적이 부진할 때마다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박세리가 지금의 손흥민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였고 98년 IMF로 전 국민이 힘들어했을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그녀였기에 연애와 결혼으로 성적 부진을 겪는 것보다 아버지의 옆에서 뜯어말려 선수로서 더 많은 활약을 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박수홍 사건을 미루어 보아 박세리의 선수 생활만을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퇴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박세리가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면에서 박세리의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